여러분 안녕하세요. 현화고등학교 한문교사 박찬근입니다. 금년에는 교과서를 차곡차곡 또박또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문이라는 책을 여시면 첫 번째로 한문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큰 제목에 보면 한자와 한문의 이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자는 무엇일까? 두 번째, 한자의 세 가지 요소, 3요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자를 쓰는 순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생각 싹 틔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있네요. 이 단어들을 우리 음으로 표기만 했을 뿐 실제로는 한자어지요.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를 한자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 쓸 수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수, 안녕, 의사, 지하철, 가족, 음악, 예능, 친구, 미안, 도서관, 영화, 국가대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비야라는 분이 쓴 중국 견문록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아니, 한국에는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왜 그렇게 유명하세요? 의사인데 내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중근 의사 할 때는 의로울 의, 선비사, 의로운 선비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내과 의사, 외과 의사 할 때는 의원의, 스승사자를 쓰죠. 그렇듯이 우리 글자만 보고 알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한자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겨볼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 배워드릴 공부는 한자란 무엇일까? 한자의 변천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그 다음엔 뭘까요? 생략됐지만 행서, 초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쯤 대충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그 다음에 행서, 초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갑골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갑골 할 때 갑, 갑은 갑옷, 즉 거북이 있죠. 거북 배딱지와 짐승의 뼈에, 골자는 뼈 골자고 갑자는 이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북이의 껍데기라든지 그리고 짐승의 뼈에 칼로 새겨 놓은 것으로 그림 문자 단계를 벗어났지만 완전한 글자 형태는 이루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갑골문은 갑옷 갑자에다가
뼈 골자예요. 거북이 배딱지와 거북이 등껍질에 아니면 짐승의 뼈에다가 새겨놓은 글자를 갑골문. 두 번째로 금문이 있죠. 금은 쇠금자인데 실제 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쇠가 아니라 청동기죠. 청동기 여기 바닥에 보시면 뭐라고 새겨져 있지요. 이런 그릇들은 대개 뭘까요? 자기가 늘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거나 할 때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그 글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씻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대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쇠에다 새긴 문자다 해서 금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서지요. 전서. 전서는 기준이 진나라 때입니다. 진나라 때 문자를 통일했다. 누가 통일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진시황이라는 분이죠. 진나라의 최초 임금을 비로소 시 그 다음에 황제, 즉 처음 시자예요. 처음으로 황제가 된 분이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업적 중 하나가 문자를 통일한 거예요. 그때 쓴 글자가 바로 전서라는 거죠. 대체로 전서는 글자가 되게 멋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서체지요. 해서. 해서는 지금 말하면 정자체를 해서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 하면 진나라 말기 때부터 쓰기 시작한 글자예요. 대체로 한자의 모형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요. 이때부터 문자의 틀을 갖추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자의 3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 뭘까요? 미음, 이응, 시옷, 리을, 쌍디귿.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모, 양.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그럼 뭘까요? 소리. 이거는 뜻.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한자의 3요소는 모양과 소리와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양, 소리, 뜻.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는 모양, 형자지요. 형태 할 때 형. 그래서 히읗. 소리, 뜻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형음의 이것을 한자의 3요소라고 합니다. 형음의 아시겠지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의 3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글자, 자자예요. 글자, 자. 글자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글자, 이 글자가 글자, 자자인데 글자라는 것은 뜻이죠. 뜻이죠, 뜻. 자는 이 글자의 음이에요, 음. 그래서 모양과 음과 뜻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한자의 3요소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한자와 한글 그리고 영문자의 특징이 있지요.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해서 표는 표현할 표, 표시할 표,
뜻의 뜻을 표현하는 문자라는 거죠. 한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표의 문자, 뜻을 나타내는 글자. 쉽게 말해서 뜻글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글이나 알파벳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표의 문자라 하면 한글과 알파벳은 뭘까요?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음을 표기하는 문자. 소리 나는 대로 문자가 되는 거죠. 소리 글자라고 하고 한자는 뜻 글자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한자를 쓰는 순서. 예전에 붓으로 썼다고 해서 붓필자를 썼고 여기 필순이라는 말은 붓필자예요. 순은 순서라는 뜻으로 필순이라고 하지요.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칙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위에서 아래로 쓴다. 석삼자, 셋삼자인데 위에서부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 맨 밑에 셋 이렇게 쓰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내천자 예를 들어놨는데 오른쪽에서 그냥 왼쪽, 왼쪽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거죠. 세 번째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면 가로획을 먼저 쓴다. 여기 보시면 열십자가 있지요. 열십자는 가로와 세로가 있지요. 그 중에서 가로획을 먼저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 삐침을 먼저 쓴다. 여기 들입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획, 이것을 삐침, 이쪽으로 가는 획을 파임이라고 하는데 파임은 끝에 보면 반드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 다섯 번째, 좌우 모양이 같으면 가운데를 먼저 쓴다. 작을 소자 예를 보시면 양쪽에 점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먼저 쓴다 이런 얘기예요. 여섯 번째, 바깥쪽을 먼저 쓰고 안쪽을 나중에 쓴다. 쓸 용자를 예를 들어놨네요. 바깥쪽을 먼저 쓰고 속에 채워나가는 거죠. 일곱 번째,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가운데 중자를 예를 들어놨네요. 가운데 중자에 세로로 긋는 이 획이 꿰뚫는 획이죠. 맨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여덟 번째,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여기 개견자라고 하죠. 위에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은 큰 대자를 먼저 쓰고 나서 마지막에 점을 찍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가 많이 틀리기도 하고 여러분 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설픈 것이 받침이라는 건데 받침은 나중에 쓴다. 여기 지금 써있는 이 받침 이거를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책받침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를 쓰는 순서, 즉 필순의 일반 원칙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요 순서대로 한자 쓰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